2018년형 포드 익스페디션이 견인 용량을 키워 더욱 강력한 성능으로 돌아왔다. 포드에 따르면 풀사이즈 SUV 소비자들은 차량의 견인 능력을 중요한 성능으로 꼽는데 익스페디션 고객은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했다. 또 익스페디션 소유주 중 15%는 매주 혹은 매월 차량을 이용해 견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포드는 2018년형 익스페디션의 견인 용량을 키웠을 뿐 아니라 F2 시리즈 픽업 트럭처럼 견인 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. 2018년형 익스페디션은 포드의 2세대 V6 3.5L 에코부스트 트윈 터보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한다. 아직 공식적인 출력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올해 첫 최고 출력 400마력과 최대 토크 36kg/m을 발휘한다고 전해진 바 있다. 차체는 새로운 프레임과 F-150과 같은 알루미늄 합금 바디를 통해 이전 모델보다 무게가 약 136kg 가벼워졌다.